자, 이번 시간은 이해 동형 모의고사 문제 보도하겠습니다. 자, 1번은 주택법상의 이제 주택에 관련된 내용이고, 1번은 주택의 이제 용어정의죠. 그래서 주택의 용어정의는 주택의 이제 범위에는 부속토지, 부속토지도 포함이 된다.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2번은 이제 단독주택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3번이 국민주택 규모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3번 보시면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업 또는 면 지역의 국민주택 규모는 주거전용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민주택 규모는 원래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까지입니다. 자, 근데 이제 지역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업 또는 면 지역은 해당되는 이제 전용 면적을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3번에서는 이분이 이제 빠진 거죠. 그래서 3번 이제 그분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주거전용 면적 산정할 때 공동주택의 이제 주거전용 면적 산정기준은 외벽과 관련해서 그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4번은 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준주택 중에서 건축법에 의한 달린 다중생활시설은 주택법령상 준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에서 이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2번은 세대 구분형 공주택의 건설 기준 면적 기준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 같게 되겠습니다. 자, 일단 세대 구분형 공주택 건설할 때 1번 세대별로 욕실하고 부엌, 현관을 따로 설치해야 된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하나의 이제 세대가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의 연결문 경량 구조, 경계벽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하고 4번은, 세대 구분형 공주택의 규모, 즉, 주택 단지 전체에서 이제 차지할 수 있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3번은 세대 구분형 공주택의 공주택은 공주택 단지의 공주택 전체 호수 기준에서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된다. 그 다음 이제 4번은 주거전용 면적입니다. 자, 그래서 세대 구분형 공주택의 세대별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 면적 합계가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 면적의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3분의 1, 이분 주의하시고. 그 다음 이제 5번은 세대 구분형은, 자, 소유권 자체는 하나입니다. 단지 이제 공간을 구분해서 이제 사용하는 거고, 여기 구분된 공간별로 소유권 따로따로 이제 인정되는 건 아니라는 것. 자, 그래서 5번 보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해서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구조는 단어지지만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분 소유를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5번이 이제 그분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3번. 공동사업 시행입니다. 주택법에 의해서 등록한 사업자하고, 공동으로 이제 사업 시행할 수 있는 경우, 첫 번째 이제 토지 소유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택조합,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근로자에게 이제 주택을 공급하는 고용자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주택법에 의해서 등록되어 있는 등록사업자하고 공동 사업 시행을 가능한데, 자, 이때 이제 주택 건설 시공과 관련해서는 등록사업자가 시공을 하고, 토지 소유자나 주택조합이나 고용자는 주택을 건설할 대지와 관련해서 대지를 확보해서 사업을 이제 공동으로 사업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대지와 관련된 소유권은 등록 사업자
업자가 확보하는 게 아니고 해당된 이제 공동사업 시하는 토지 소유자나 주택조합이나 고용자가 각각 대신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토지 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할 때는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번 세대수를 청구하지 아니하는 리버린 주택조합은 이거는 주택조합이라 하더라도 공동사업 시행할 수 있는 조합에는 해당 안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이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주택건설을 하려는 경우 등록사업자가 주택건설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야 한다 기대했는데 대지 확보는 지역주택조합 즉 조합이 하도록 되어 있고 등록사업자가 확보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3번 이게 이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이제 고용자는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사업 시행. 자, 이분이 이제 의무사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은 뭐 공동사업의 시행에 따른 각종 협약, 그래서 업무, 비용, 뭐 책임, 분담에 대해서 협약을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는 주택조합 설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은 조합 설립과 관련해서 인가사항, 그 인가는 관할 시장군수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 다음 이제 이번은 인가 신청할 때 지역주택조합하고 직장주택조합은 자 인가를 받고자 할 때는 주택을 건설할 대지를 확보를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대지와 관련해서는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와 관련해서 80% 이상 사용권을 확보해야 되고, 자, 그리고 또한 전체 대지 중에서 15% 이상은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대지와 관련해서 확보 비율, 자, 이 부분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80% 이상 사용권을 확보하고, 또한 15% 이상 소유권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리모델링 주택조합 관련해서 설립, 인가 관련해서 구분 소유자, 결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결의, 그 다음에 이제 각 동별 구분 소유자와 관련해서는 과반수의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3번, 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의결권,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결의, 그리고 각 동의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이 되어 있는데, 각 동별은 과반수가 이제 기준되죠. 그래서 3번, 뭐, 이분 이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지역 직장 주택조합이 국민주택 공급받을 목적으로 해서 설립이 된다. 그럼 이때는 인가사항이 아니고 시장구수구청장한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뭐 인가받은 사항에 대해서 변경이 있게 되면 변경과 관련해서도 다시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5번. 뭐, 최근에 새로 신설된 내용 사전 방문 제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뭐 사용 검사 받기 전에 입주 예정자가 미리 공사 완료된 분에 대해서 방문해서 점검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절차가 사전 방문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뭐 입주 예정자는 사전 방문 결과 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때는 사업 주체에게 복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해 줄 걸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업 주체에게 이제 조치 요청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번은 요청받은 사업 주체, 즉 조치에 대해서 요청받은 사업 주체는 중대한 하자인 경우에는 사용 검사를 받기 전까지 보수공사 등의 조치를 완료하기 위한 계획과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보수공사 등의 조치를 완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중대한 하자인 경우와 관련해서는 조치계. 사업 주체가 이제 조치계획 수립하고 이와 같은 이제 조치계획에 따라 조치를 완료를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3번 중대한 하자가 아닌 그 밖의 하자인 경우, 이때는 전유 부분은 입주 예정자한테 인도하기 전까지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계획에 따라 각각 보수공사 조치를 완료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조치계획을 수립한 사업주체는 사업방문 기간 종료일로부터 방문 종료일로부터 조치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은 방문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조치계획을 사용검사권자한테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일단 새로 개정 신설된 내용이니까 이거는 이제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중대한 하자와 관련해서 나와있고, 중대한 하자 판정하는 기준, 주요 구조부의 철근 노출이 공동주택 구조 안정상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정도의 결함이 있는 경우로 사용검사권자가 중대한 하자라고 인정한 그 같은 하자가 여기서는 이제 중대한 하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5번 문제 신설된 내용이니까 5번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6번 동별 대표자 결격 사유가 아닌 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격 사유 가까이 한 번씩 보시고, 그 이제 4번 보시면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퇴한 경우하고 그 다음 해임한 경우, 자, 이때 이제 결격 사유 기간 각각 다릅니다. 사퇴는 자기 의사에 의해서 그만두게 되면 사퇴고, 해임은 위법 등의 이제 사유에 의해서 강제로 그만두게 되면 해임이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사퇴와 관련해서는 결격 사유 기간이 사퇴일로부터 1년, 그리고 해임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해임일로부터 결격 사유 기간 2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두 가지 기간이 다르니까 사퇴하고 해임은 의미가 다릅니다. 그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결격 사유 기간도 각각 다르게 이제 적용됩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7번 장기 수용 계획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 자, 1번은 이제 장기 수용 계획 수립 기준 국토교통구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장기 수용 계획 검토 기간 3년마다, 그래서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된 계획 내용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입주자 대표회하고 관리주체는 장기 수용 계획에 관한 사항 검토 사항을 기록하고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장기 수용 계획 조정 주기는 검토 주기하고 같습니다. 자, 그래서 3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4번 보면 입주자 대표회하고 관리주체는 주요 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 여건상 필요하면 전체 입주자 등의 가반수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 수용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정 주기에 검토 주기하고 같습니다. 2년이 아니고 3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사업 주체는 장기 수용 계획 수립해서 사용검사권자한테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8번 하자 담보 책임하고 하자 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1번은 사업 주체가 공동주택 하자에 대해서 분양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하자는
공사상 잘못으로 인해서 균열 등과 관련해서 뭐 관련된 공주택의 기능 또는 미관상 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정도의 결함, 결함이 이제 하자에 해당한다. 그다음 이제 3번 사업 주체는 담보 책임 기간 내 공주택 내려 구조부의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이때는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자와 관련해서 사업 주체가 손해배상에 관한 책임 부담하는 것. 자, 이거는 내력구조부. 자, 그래서 시설 공사가 아니고 내력구조부와 관련해서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이와 관련해서는 사업 주체가 손해배상을 할 것과 같은 이제 책임을 부담합니다. 자, 그래서 뭐 3번, 자, 이 부분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번. 사업 주체는 하자 보수 청구, 즉, 입주자 대표회 등으로부터 하자 보수와 관련해서 청구가 있게 되면 사업주체는 입주자 대표회 등에게 하자 보수와 관련된 계획 등을 서면으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직접 하자 보수하거나 또는 하자 보수 계획 통보인데, 자, 이거는 하자 보수 이제 청구 있게 되면 15일 이내 하자 보수라거나 하자 보수 계획을 입주자 대표 등에 각각 통보하고 뭐 그 계획에 따라 하자 보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기간 뭐 2번이 이제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8번에서 이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5번은 하자 보수 실시하게 되면 사업 주체는 입주자 대표 등에게 그 결과 완료와 관련해서 각각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문제 9번. 혼합주택단지 관리에 관한 공동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닌 것 같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뭐 혼합주택이면 분양주택하고 자, 임대주택이 같은 단지 안에 함께 있는 경우 자, 이와 같은 경우가 혼합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번 혼합주택일 때는 관리방법의 결정이나 변경 그리고 주택관리업자 선정 그리고 장기순계계 조정,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 특별수선충당금 사용하는 주요 시설 교체 및 보수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은 각각 관련된 사항은 공동으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5번에 나와 있는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은 공동 결정 사항은 아닙니다. 그 밖에 이제 관리비 등을 이제 사용해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라든지 용역은 공동 결정 사항이지만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은 공동 결정 사항은 아닙니다. 자, 그다음 문제 10번 관리 이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래서 1번은 의무 관리 대상 공주택 건설한 사업 주체가 입주 예정자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는 해당된 공주택을 의무적으로 이제 사업 주체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과반수가 입주하게 되면 과반수 입주 사실을 통제하고 관리할 것을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업 주체가 입주 예정자 과반수 입주할 때까지 관리는 직접 관리하거나 또는 직접 관리를 할 때는 입주 예정자하고 관리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 계약 체결에 따라 관리비 예치금을 각각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번은 과반수 입주에서 관리 요구를 있는 경우. 자, 이와 같은 이제 사업 주체로부터 관리 요구를 있게 되면 입주자가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은 관리 요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3개월 이내 입주자 대표율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분의 나이 있는 30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30일이 아니고 3개월 이내 입주자 대표율을 구성해야 한다. 자, 그리고 이제 4번에 나 있는 것처럼 입주자 대표가 구성이 돼서 관리 방법 등이 결정이 되면 시장 구속청장한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뭐 시장 구속청장 신고했게 되면 뭐 신고 수리 여부와 관련해서 통제, 뭐 마찬가지로 이제 7일 이내 신고 수리 여부에 대해서 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문제, 건축법 관련된 내용이고, 건축 면적 산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같게 되어있습니다. 1번하고 2번은 대지 면적 산정, 대지 면적 산정할 때 일정 부분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에서 건축선이 후퇴를 한 경우, 이때는 그 후퇴한 부분은 대지면적 산정할 때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2번은 건축선 후퇴는 건축선 후퇴지만 시장 등이 도시지역일 때 시가지에 건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4m 범위 내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건축선이 후퇴를 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대지면적 산정할 때 제외하는 게 아니고 포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번하고 4번은 건축면적하고 바닥면적 산정하는 규정. 그 건축면적은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바닥면적은 해당되는 층의 기둥 또는 기둥이나 벽의 각종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수평투영 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건물의 연면적 산정입니다. 자, 그래서 원칙적인 이제 연면적 산정은 지하층의 바닥 면적을 포함해서 각 층의 바닥 면적을 다 합산한 면적이 연면적입니다. 자, 그래서 5번 지하층을 포함하여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11번은 건축법 내용인데, 면적 관련된 내용,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12번 문제. 공작물 설치와 관련해서 시장 등에게 신고를 하는, 신고 대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높이 기준 2m, 그 다음 4m, 5m, 6m, 8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이제 높이 기준과 관련해서는 기준이 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초과하는 경우가 여기 신고 대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높이 8m와 관련해서 8m 이하일 때, 이때 이제 신고하는 건, 기계식 주차장이나 철골, 조립식 주차장은 높이 8m 이하까지가 건축법에 의한 신고 대상이고, 나머지는 다 기존 넘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1번, 높이 2m 옹벽이 되어 있는데, 옹벽하고 담장은 2m를 넘는 경우가 신고 대상이죠. 그래서 딱 2m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1번, 그건 이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바닥 면적 30제곱미터 넘는 지하 대표고, 그 다음에 3번, 높이 8m 이하, 철골 조리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경우, 좀 전에 설명드렸던 이하, 8m 이하가 신고 대상, 여기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 설비 나인데, 태양 발전 설비입니다. 이건 이제 높이 5m를 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신용 철탑은 높이 6m를 넘는 경우, 여기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13번, 결합 경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원칙적인 이제 결합건축은 뭐 용도지역이 상업지역 내에 있는 대지에 대지 소유자가 합의를 하게 되면 해당되는 이제 대지별로 적용되는 용적률을 결합, 즉 용적률을 각 대지별로 적용되는 용적률을 합쳐서 적용할 수 있는 구합된 이제 건축이 결합건축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해당되는 대지간이 최단 직선 거리로 해서 뭐 100m 이내에 만약에 소재하고 있다. 이때는 대지 소유자들이 합의를 하면 각 대지별로 적용될 용적률과 관련해서 용적률을 결합, 즉 합산해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결합건축이란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않고 2개 이상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해서 적용해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이 이게 결합건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을 위한 구역인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업지역이나 주거환경 개선 사업구역, 자, 이와 같은 구역에 뭐 대지 간의 최단 거리가 100m 이내 범위에서 2개의 대지가 모두 동일한 지역에 속하고 너비 12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하나의 구역 안에서 2개의 대지의 건축주가 서로 합의가 있게 되면 용적률을 결합해서 적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빈 건축물 철거해서 그 대지에 공원이나 광장이나 이런 시설 설치하면 대지가 2개가 아니고 3개 이상의 건축주도 합의가 있으면 결합할 수 있다.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결합하는 2개 이상의 대지의 소유자가 1명이다. 1명이라는 건 동일이라는 이야기죠. 그 이와 같은 경우에도 각각 결합 건축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이 이제 결합 건축이 이루어진 경우, 이때 해당되는 이제, 협정과 관련해서 협정 체결. 자, 유지, 즉, 용적률. 뭐, 합해서 이제 건축했을 때. 자, 이건 이제 유지 기간입니다. 그리고 유지 기간은, 일단 최소, 몇 년 이상으로 해야 되냐. 30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5번. 결합건축을 허용한 경우 결합건축에 관한 내용을 명시해야 되고 협정서에 따른 협정체결 유지기간은 최소 몇 년으로 해야 되냐 20년이 아니고 30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5번 그게 이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4번 문제 건축협정 체결할 수 있는 구역 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건축 관련된 규정 적용할 때 뭐 두 개 이상의 이제 대지를 묶어서 건축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 협정 체결되면 자 이게 이제 건축 협정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토지에 뭐 소유자나 지상권자 등의 전원의 합의가 있게 되면 건축, 대수한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협정 체결하게 되면 관련된 규정을 통합해서 이제 적용하는 게 건축협정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14번 문제는 이와 같은 건축협정 체결할 수 있는 대상 구역에 대해서 물어본 거고 거기 2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중에서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시행되는 정비구역과 관련해서는 건축협정 체결, 자 이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2번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되는데 재개발 사업은 해당 사업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정 고시가 된 정비구역일 때는 건축협정 체결할 수 있는 고하던 구역 등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14번에서는 2번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나머지 대상, 뭐, 구역이나 지역은 여러분들 그게 나와 있는 보기 한 번씩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5번.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용어 정의입니다. 그래서 1번. 작년에 개정돼서 새로 신설된 용어.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도시기관에 출자를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임대주택으로 자 임대기간 10년 이상입니다.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해서 임대료나 임차인 자격 제한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입니다. 뭐 여기도 이제 장기는 임대기간은 10년 이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해서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이고, 공동주택 중에서 아파트는 여기 대상 즉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하는 것 여기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 그래서 구분 좀 주의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 지구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법률에 의해서 지정하는 그 같은 지구고, 그 다음에 4번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거 지원 대상자입니다. 자, 그래서 주거 지원 대상자에는 대상자 청년 그리고 신혼부부 등이 여기 이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5번 주택관리업이란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임대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을 바란다 기능인데, 지금 거기에 나와있는 설명은 주택관리업이 아니고 주택임대관리업이 됩니다. 주택임대관리업. 자, 그래서 5번에 나와있는 설명 이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16번 문제. 지분 정립형 분양주택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일단 뭐 지분 정립형 분양주택 뭐 하나의 이제 분양주택의 형태로 새로 신설된 내용이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공공주택 사업자가 지분 정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하던 자하고 주택의 소유권을 공유하는 동안 공공주택 사업자는 소유 지분에 대해서 각각 법에 따라 산정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공공주택 사업자 대상 주택에 대한 지분 만약에 70% 지금 지분율이 있고, 지금 공급받은 자, 즉 분양받은 사람이 지분 자 30%가 있고, 지금 공급받은 자가 대상 주택에 지금 거주를 하고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 이때는 공공주택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지분에 대해서 임대료 지금 분양받은 사람이 지금 살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공급받은 자가 공공주택 사업자한테 임대료를 지급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2번 이때 임대료 지급한 그 금액을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예치하는 방식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번 지분 정립형 분양주택의 소유 지분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주인은 원칙적으로 전매 제한이 따릅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전매 제한 기간은 10년. 자, 그래서 10년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하거나 또는 전매를 발생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전매 제한 기간 주의하시고, 그 다음 이제 4번 지분 정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하던 자가 전매 제한 기간이 지난 이후 해당되는 소유권 전부를 취득하기 이전에 소유하고 있는 지분을 전매를 하려면 공공주택 사업자하고 매매 가격 등 협의한 이후 동의를 받아서 소유권 지분을 전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거주 의무입니다. 자, 그래서 뭐 지분 정립형 분양주택 자 이걸 분양 파는 경우 일단 거주 의무와 관련해서는 뭐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10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년이 아니고 5년입니다. 그래서 5년 동안 계속해서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지분 정립형 분양주택 새로 신설된 등이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 17번 문제. 도시민 주거환경정비법상 용어에 관한 내용이고, 일반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단독주택 및 다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뭐 기반시설하고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그 같은 사업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2번하고 4번, 재개발 사업입니다. 자, 재개발 사업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2번,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 주거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그 같은 사업이 재개발 사업. 그 다음에 4번,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등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 도시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는데, 4번에 나 있는 것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아니고 재개발 사업입니다. 자, 그래서 4번 이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재건축 사업이고, 재건축 사업은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화나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지역이,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자, 그 다음 18번 문제.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내용입니다. 자, 1번은 뭐 재정비 촉진 지구 유형 세 가지, 주거지형, 중심지형, 고밀복합형. 그 다음에 2번은 재정비 촉진 사업 종류에 국토개발법에 따른 도시공계획서 사업이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재정비 촉진 사업에서 토지등 소유자입니다. 자, 근데 이제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토지등 소유자 범위에 건축물 소유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토지 소유자, 토지 지상권자가 토지 등 소유자 범위,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3번, 그럼 이제 틀렸고. 그 다음에 4번은 재정비 촉진 지구 지정할 때, 뭐 면적 기준입니다. 그 주거 지형의 경우에는 최소 5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5번에 나 있는 중심 지형과 관련해서는 2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19번 문제, 소방기본법상 용어적입니다. 그게 이제 3번, 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은 관할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 다음 일반범입니다. 이걸 이제 줄여서 시도, 즉, 광역자치단체에서, 화재 예방, 경계, 진압, 조사, 구조, 그리고 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소방본부장입니다. 자, 그래서 시, 군, 자치구, 그분이 이제 틀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 문제는 소방시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건축 허가 등을 함에 있어서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에 관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일반 용도 관계없이 건물의 이제 규모가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이면 건축 허가 등과 관련해서 미리 사전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진행인데, 뭐 용도에 관계없이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이면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그건 이제 틀렸고. 그 다음 2번, 학교 시설인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다음에 노이자 시설, 수련 시설은 20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요양병원은 30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정신의료기관은 300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1번, 뭐 일반 건축물일 때는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자, 그 다음 21번, 성관계 등의 제조업, 그리고 수입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1번은 성관계 제조업 수입업은 시도이사 등록사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성관계 제조 수입업자는 유지관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유지관리용 부품을 유상이나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성관계 관리 주체로부터 성관계 관리용 부품의 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지 관리에 관한 부품, 뭐 제공과 관련해서 요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일 이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5일 단위인데, 5일이 아니고 2일 이내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이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유지관리업 시도이사한테 등록사입니다. 자, 그래서 21번에서는 3번. 자, 그 다음 22번. 전기사업 허가에 관한 설명주 옳지 않은 것. 자, 1번은 전기사업 허가와 관련해서, 전기사업의 종류별 또는 규모별로 해서 산업통상장관이나 시도이사한테 허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1인에 대해서는 하나의 사업만 허가 등을 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이중 허가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배전 사업하고 전기 판매 사업을 겸업할 때, 이때는 동일인을 하더라도 두 종류 이상의 전기 사업 허가를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산업통상자원장관은 전기 사업을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할 때는 미리 정기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준비기간에서 나왔는데, 전기사업 관련해서 준비기간은 최대 10년입니다. 자, 그래서 최대 10년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기간 넘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게 지문에는 5년 나인데 5년이 아니고 10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기사업 시작, 개시를 하게 되면 후화권자한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시설물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자, 1번, 공동주택은 16층 이상이 되게 되면 이중 시설물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설물과 관련해서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끝나기 전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 안전점검은 해당되는 관리주체가 직접 하지 않고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 안전점검은 건축물인 경우에는 준공일로부터 4년 이내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정밀 안전진단은 관리주체가 하는 게 아니고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나 또는 국토안전관리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안전점검 그리고 정밀 안전진단이 드는 비용, 이거는 관리주체가 원칙적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4번, 집합건물법에 관한 내용이고, 그 다음 1번, 전용 부분에 대한 담보책임 기간, 기산, 구분 소유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 집합건물과 관련해서 주요 구조부, 그리고 지방공사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기간은 10년. 그 다음에 3번, 구분 소유자는 건물 보존의 해로운 행위, 그 밖에 관리하고 사용에 관해서 공동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전유분이 주거 용도로 분양이 된 경우, 이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내부벽을 철거하거나 파손, 또 파손해서 정축, 개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5번은 전유 부분에 속하는 이 부분에 흠이 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흠은 해당되는 공용분에도 그 흠, 즉 하자,
하자가 존재하는 걸로 추정을 하도록 법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5번, 5번은 이제 이분이 바뀐 거죠. 자, 그래서 뭐 24번에서 5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뭐 객관식 문제, 자, 여기까지 이제 보시고, 그 다음 뭐 주관식 문제는 여러분들 관련된 문제 한 번씩 이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문제 여기까지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